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또 이번에는 이제 그 흡관강도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가르쳐 말씀드릴 건데, 이 흡관강도기는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대시는 건 아닙니다. 감독관이 요게 흡관강도기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집어넣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 그 위치에다만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0점을 잡는 거나 아니면 나노메탈 맞춘다든가 아니면 이거 뭐 전원이 안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이 절대 만지시는 게 아니고요. 고가인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만지시는 게 아니고 감독관이나 아니면 실험 보조하시는 그 분들이 그 시험장에 다 배치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흡관강도기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절대 손대시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을 대셔야 되는 거는 셀인데요. 만약에 어떤 우리가 시약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발색이 안 됐지만 어떤 시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은요. 우리가 흡관강도기에는 뭘 집어넣어요? 어떤 거 집어넣는 거냐면 셀을 집어넣는 건데요. 셀이 이렇게처럼 석영셀, 지금 사각형 셀이 있는 게 있고 또 시험장마다 다 틀리니까 이 사각셀이 있는 셀이 있고 그다음에 원형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형셀. 그러니까 사각셀이든 원형셀이든 같아요. 우리가 먼저 시료를 갖다가 먼저 한 7부에서 8부 정도를 채우는데요. 채우시기 전에 어떤 거냐면 먼저 중류수를 한번 씻어주세요. 중류수로 한번 씻어주시는데 요것도요 한번 씻어서 네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원액으로 내가 우리가 미지시료 또는 스탠다드 1, 2, 3, 4 요거 우리가 흡강도를 찍을 거 있죠. 예, 찍을 거를 갖다가 나중에 부시는데 요것도 부실 때요 이게 배점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게 한번 따라서 버려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 따라서 버립니다. 이게 배점이 2점에 해당되어 있거든요. 감독관이 그걸 아마 유심히 볼 거예요. 이 친구가 몇 번 따라 버리는지. 예, 그러면 한 번 따라서 버리면 1점을 주고요. 두 번 따서 두 번까지 버리면 2점을 줍니다. 거기에 배점이 2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따르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7부, 8부 잰 다음에 이 여러분들 흡강도 잴 때는요. 반드시 그 주위에 뭐가 아니면 휴지가 있어요. 예, 휴지가 있어서 이 주위에 우리가 물기가 없게끔 싹 다 닦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닦아주시고 감독관이 여기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셀 같은 게요. 우리가 투명한 데가 있고 불투명한 데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셀을 어디 잡고 있어요? 맨 위에 잡고 있죠? 셀은 절대 이 밑에 부분을 잡는 거 아니에요. 예, 위에 잡습니다. 위에 잡는데 여러분들 원형 셀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각 셀 같은 경우에는요 한쪽 면은 투명하고요 한쪽 면은 불투명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화면상 보이실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거는요 제가 잡고 있는 면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이쪽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은 불투명한 면이 되어있고 이쪽은 투명하게 되어있다고 양면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흡관강도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에 흡관강도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빛은요. 빛은 어디서 어떻게 투과되는 거냐면 좌측에서 우측쪽으로 빛이 투과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빛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투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흡관강도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 이렇게 집어넣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지 빛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불투명한 부분을 잡고요. 투명한 부분이 빛이 통과하게끔 그 안에 그 칸 안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흡관강도기 만지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뤄봤던 기계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뭐 잘 쓰고 또 함부로 만지고 그러시면 절대로 감점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여러분들이 감독관 입회하에 흡관강도 값이 얼마큼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거기다 답안지에다가 이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를 하시면 크게 시험장에서도 뭐 특별한 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밸런스 주위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시약들이 있잖아요. 이 저울 주위에 그 시약들이 쭉 놓여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저울을 다시는 거예요.
하나, 또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우리가 암모니아성 질소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우리가 페놀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합니다. 페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상온 상태에서 고체예요. 그렇죠? 상온 상태에서 고체인데 만약에 지금 플라스크가 지금 100ml뿐이 없어갖고 100ml만 말씀드리면은요. 100ml를 있는데 여러분들 페놀 달 때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2.5 g이든 2.5 ml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잴 때 2.5 g을 달 때는 어떻게 달아야 되냐면 페놀은 상온 상태에서 고체인데 그걸 잘게 부숴주든가 아니면 중탕을 시켜줘요. 녹여준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면 페놀을 녹여줬으면은요, 먼저 발란스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채워야 될 플라스크를 올려놓으시고, 요 자체를 또 0점을 잡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5ml를 피펫을 취해서, 액체라 그랬으면 피펫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 하나 말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들 충실히 하시면, 시험장에서는 절대, 크게 문제 되시지는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나 염두에 두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실험 점수가 몇 점이에요? 예, 40점이에요. 그렇죠? 40점인데 20점은 여러분들 답안지 작성하셔갖고요. 예, 답안지 작성한 게 20점 배점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감독관이 여러분들 실험 태도를 지켜보잖아요. 태도 점수가 20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험하시는 과정도 20점의 배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 하나 다루실 때마다 좀 신경을 써갖고 다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장치 설명은 요 정도만 하고요. 우리가 본 시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